안녕하세요. 윌비스 검찰팀입니다. 23년도 9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 대비 연간 관리반이 7월 11일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7월 11일 개강 예정인 연간 관리반의 커리큘럼과 7월에서 9월에 진행되는 1순환 시간표를 알려드리고 윌비스 검찰팀 스케줄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비스 검찰팀 연간 관리반은 1순환에서 4순환까지 진행되며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으로 증명된 최적의 합격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순환에서는 체계를 세웁니다.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주요 이론을 이해 위주의 강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2순환에서는 심화 과정으로 1순환에서 배운 주요 이론을 완성합니다. 출제 가능한 모든 심화 이론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3순환에서는 이론을 확인하기 위한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매일 1에서 2순환의 내용을 시험을 보고 자신이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하여 자신만의 문제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4순환에서는 매주 1회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경험을 높이고 부족한 내용을 채우며 무한 반복하여 합격에 도달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신다면 단기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월에서 9월에 진행되는 1순환 시간표입니다. 학원 실강을 들으시는 수강생들에게 실무 시간표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윌비스 검찰팀의 스케줄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면 윌비스 검찰팀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제시간에 강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통제되니 항상 시간을 확인하고 준수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을 보면 다섯 과목의 교수님들의 성함을 색깔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이 색깔을 참고하여 아래 강의 스케줄을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또한 저희 윌비스 검찰팀은 교수님이 항상 상주하여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월요일은 영어 박초롱 교수님, 화요일은 형법 문영석 교수님, 수요일은 국어 박재현 교수님, 목요일은 한국사 임진석 교수님, 금요일은 형소법 유한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해당 요일에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연간 관리반은 강제 자습을 운영합니다. 강제 자습 시에는 핸드폰 사용 및 화장실 가는 것이 통제되고 100분의 자습을 1, 2교시로 나누어 진행되며 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강제 자습은 강의 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학원의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러의 맨 아래 하단을 보면 매일 자신의 학습 목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할 점이나 목표를 눈에 보이게 적으면 더욱 성취율이 올라갑니다. 윌비스 검찰팀의 스케줄러 활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거 하나면 든든하겠죠? 지금까지 윌비스 검찰팀의 연간 관리반의 커리큘럼과 스케줄러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7월 11일 개강날 학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